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본격적인 문을 열었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들 있으시다면요. TV뿐만 아니라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 너무 빠지고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좀 더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주목상담 119에는 실전투자 공략쇼 전문가님들이 매일매일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대호 전문가님의 실전투자 공략주 먼저 살펴볼까요? 7월 달에 말씀해주셨던 모다이노칩 살펴보겠습니다.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 지금 수익률 살펴보시면 고가 기준으로 27.11% 달성됐습니다. 야, 이 종목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 잠시 뒤에 리뷰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 제 종목은 더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 이러다 진짜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잡아보시죠.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총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반영해드릴 거고요. 문자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선물 받고 전략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일석이조의 찬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가장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더불어 주식 정보가 필요한데 어떤 기사를 봐야 될지, 어떤 정보를 봐야 되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QR코드 스캔해주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갈까요? Let's go! 매일 오후 6시에 여러분들의 답답한 그 가슴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해결해 주실 전문가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주식계 호랑이입니다. 김대호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진짜 울고 싶다, 엉엉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마음속으로 많이 오늘 투자자분들 우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시장이 많이 빠지기는 했죠. 갑자기 돌바락지도 발생을 하고. 그렇죠. 근데 또 잘 견뎌내면은 좋은 날들이 금방 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런 시장에서도 전문가님 웃음을 보니까 뭔가 마음에 여유가 느껴집니다. 오늘 시장 한 줄로 좀 요약하자면 어떻게 보셨어요? 공포를 이겨내야 될 시기다. 딱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포를 네. 이겨내자.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약세장 중에 강세가 나오는 이 시장이 조만간 끝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시장이 흘러갈 때
급락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급락 이후에는 항상 반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승폭 자체가 역사적으로 항상 15%에서 20% 구간이었다라는 점, 그거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서 그 이후의 시나리오는 어땠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안 되는 시장이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이전에 이 사례들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항상 이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서 증시가 좀 베어마켓 랠리가 왔다가도 다시 급락 나오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환율을 봤을 때 이 1350원 이상 구간에서는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시기가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왔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늘자에도 부담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는데 오늘 1350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외국인 포지션이 매도로 급하게 돌아서는 모습 나왔는데 결국에 근데 이 사이클이 저는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환율이 또다시 안정이 되면은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이번 기간에 이번 조정 기간에 조정이 나올 때 환율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 재차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돌발 악재에 좀 민감한 시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맞습니다. 오늘자 이제 중국의 무인기가 격추되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한 오후 2시 30분경부터 해서 급락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돌발 악재에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히나 한 2, 3주 정도는 더 그게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 당장에 뭐 옵션 만기일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경기 침체 관련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 변동성에 조금 유의를 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외환 보유액에 대한 이야기예요. 230억 달러가 지금 감소를 했다. 이제 상반기에 그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역시 7월 달에 잠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환율도 빠르게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서도 또 시장을 흔들 움직임들이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이 부담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자. 그리고 그 부담감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다가 급락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기회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까지 이제 환율이 좀 지속적으로 높을 것이다. 환율은 하반기 12월 정도까지는 계속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기초 체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율로 인한 외환 보유액으로 인한 움직임이 크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저가 매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증시 안정장치가 그래도 몇 가지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증안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드릴 건데 10조 7,600억 원이라는 이 규모의 지금 증시 안정펀드가 현재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증시가 급락이 나왔을 때 자금이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이 이제 증시를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로 작용될 수 있다. 그 외에도 공매도 금지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번에 증시 급락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발생을 해줬죠. 그런 장치들이 아직까지는 대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 떨지 말고 조금 더 견뎌내보자. 적점 매수를 한번 목표로 잘 버텨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고점 돌파되면서 부담감은 조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이겨낼 수 있는 모멘텀에 또 힘이 남아있었다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장에 또 궁금증, 오늘 시장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다면 내 종목의 궁금증도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아하 이렇게 좀 바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니니님께서 여기다 올리는 거 맞나요 하시는데 네, 이데일리 TV 너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사연들도 받고 있습니다. 전략과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이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실전 투자 공략주에 대해서 전문가님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는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김대호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7월 14일 방송에서 제시됐던 이 종목은 모다이노칩이라는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더니 목표가의 달성, 그 이후 27.1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종목을 봐야 될지 지금부터 리뷰가 이어지겠습니다.
와, 장하다 모다 이누칩.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와, 굉장히 잘 올라갔거든요. 뭐 오늘이야 뭐 시장 여파라고 치지만 그래도 네. 굉장히 잘 올라갔어요. 저점 높이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지금은 근데 올라오기는 했지만 너무 기뻐하기보다는 이제는 걷어들일 때가 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는 네. 분량 이제 시장 상황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좀 흔들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권에 올라오게 되면 지금은 단기적 관점으로 좀 수익 실현 해 가면서 현금 확보를 조금 더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슈에 좀 편승이 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부각받는 시장의 산업 트렌드를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 이 관련 섹터들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포인트로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저항대 부딪힌 만큼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단기적으로 오랫동안 쉬어가다가 수급이 들어올 때 좀 주목을 하고 그 조정 나오는 구간을 좀 보자라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조정이 잘 나와져가지고 이전에 바닥 구간 두 차례 정도 만들어준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한 27% 정도 상승폭을 좀 키우는 모습들을 가져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들을 좀 왜 이 종목을 우리가 매매했는가를 좀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이슈적인 측면들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빠진 종목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유통 물량들이 적은 주식들이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은 모다이노칩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전에도 제가 굉장히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신 같은 종목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종목들도 제가 소개를 드릴 때 과거에 이제 저평가된 주식이다라고 언급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낙폭이 커진 시장에서는 저평가주들 그리고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개를 드릴 텐데 그런 종목들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보들 많이 받아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더이노칩이 이제는 추수할 때다 라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갈까 하시는 분들 주의 필요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도 해결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에 대한 고민,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꼭 이렇게 세 가지는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튜브로 많은 분들도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댓글창에서도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종목 상담 저희 잠시 뒤에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자, 이런 시장일수록 진짜 도움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외치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문의 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119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3772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해서 채팅창에 글 남겨주세요. 자, 문자 사연부터 먼저 봐드리도록 할게요. 4321번님, 에코캡 들고 있습니다. 7,300원 매수가 10% 비중인데요. 김대우 전문가님, 네. 이거 계속 보유하면 매수가 이상으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진단을 부탁드려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그쵸. 계속 보유하면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나요? 라는 사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떨어질 때 그래도 좀 잡고 있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빠르게 좀 전략을 계속해서 바꿔봐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 손실권에 좀 계시네요. 일단 이제 사업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기다리면 좀 올라올 수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기차 사업 부문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이 시장에 지금 새로운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한번 기다려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해당 종목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이 부품이 부족해지는 소식이 좀 전해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각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결국에 이제
부품이 부족하다라는 이슈들이 재차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부품이 부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전기차 업체들과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기업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포드라는 자동차사에 이제 부품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 포인트들이 추후에 이 전기차 사업 부문이 부각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좀 랠리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간단하게 이 정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화면 보면서 좀 차트와 재무적인 부분들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접근해볼 포인트는 이 재무적인 부분을 먼저 우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부분, 안 좋게 볼 부분이 딱 나눠지는 상황이죠.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외형 성장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출액은 그래도 큰 폭으로 올라가진 않지만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 부분은 그래도 다행인 것 같은데 영업이익 측면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원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이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2분기에 1분기에 일단은 많이 이거를 상쇄시켜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은 여기 구간에서 자리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적자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를 한다라거나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적인 측면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봉상으로 바로 접근을 해볼 건데 지금 보시면 딱 지금 매수가 부근이 이 차트를 봤을 때 어디에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아래 지금 상단 하단 열려있는 구간들을 좀 보게 되면은 거의 중간 부분이에요. 이전에 매물대 강하게 형성됐던 구간 그리고 하단 구간에 지지받았던 구간 가운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게 발생을 할 때 해당 구간은 여러 차례 이렇게 터치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해당 구간까지 만약에 강한 모멘텀이 발생한다. 이슈가, 그러니까 재료가 발생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 오버슈팅까지도 한 차례 기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이제 시장 여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대금 없이 쭉 빠지는 모습 나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딱 봤을 때는 거래대금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 반등이 나왔을 때 기술적으로 7,000원대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7,300원 구간까지 이 오버슈팅 나와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홀딩하시고 7,360원 구간 오게 되면은 비중 어느 정도 축소하시고 여기서 오버슈팅 구간에서 약수익을 내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단가 오시면은 절반 정도는 매도를 꼭 하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오버슈팅이 나와주게 된다. 지금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8월 8일자에 25%까지 올라간 이력이 있죠. 그 이후에도 슈팅 나올 때 굉장히 빠르고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해당 구간 반매도 이후에 한 3%에서 5% 구간으로 해갖고 꾸준히 분할 매도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7,55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구간 매물대 존재를 하니까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약수익까지도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정도 매도한 후 또 2차 목표가 7,550원까지 제가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321번님. 다연 사연 볼까요? 이분은 8822번님의 사연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대한제당 들고 계시네요. 3,800원 매수가예요. 20% 비중인데 급등할 때 들어갔다가 손실 중입니다. 호황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고유가 악재, 뭐 기상 이후, 뭐 세계 각국 설탕이 이제 공급난에 시달릴 거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제한재정 같은 경우에는 또 수혜가 될 것 같은데 주가는 너무 빠져요, 전문가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식품주들에 대한 업황까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식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일단 인플레이션, 제가 항상 방송할 때 식품 관련주들 다룰 때마다 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식품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올라가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재무적인 측면을 봤을 때 꾸준히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 실제로 식품주들을 전체적으로 쭉 돌려보게 되면은 하단 구간에서 실적만 잘 나오주는 기업이다. 실적 꾸준한 기업이다라고 하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낙폭이 심화된다라고 하면은 좀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추가 매수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 참고를 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근데 아쉬운 부분은 전쟁 관련된 이슈겠죠. 전쟁이 그쵸? 아무래도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면서 좀 고점이 형성이 크게 됐었는데 그 부분까지 이제 무난하게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대한재단 같은 경우는 뭐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크게 우려감이 가는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에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업이익 같은 이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잘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과거랑 이제 가격 인상을 하기 전과 또 그 과거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적 역시 영업이익치 역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손절을 생각하기보다는 본전까지 매수가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만 단기적으로 아까도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모멘텀들을 봤을 때 전쟁 관련된 이슈들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워낙에 인플레이션 고점에 왔다, 뭐 피크아웃 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전쟁이 워낙에 시장에서 좀 부각을 많이 못 봤다 보니까 다시 재차 떨어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중간중간 굵직한 이슈 나오면은 단발적으로 좀 튀어오르는 모습들도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일단 노려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월봉 차트예요. 이 종목이 사실은 이렇게 재밌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던 종목인데 이 박스권을 최근에 이제 전쟁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돌파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구간이 살짝 지금 밀린 모습이 나왔어요. 이 부분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다행히 부분은 직전 저점 22년도 3월 저점 부분을 그래도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기준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700원 구간인데 해당 구간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쌍바닥 구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한 차례 기대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700원보다는 조금 상단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튀어오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그 부분은 좀 짧은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 보시면은 추세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평선 지금 보이시잖아요. 이 노란색 선이 120선, 120선 장기 이평선인데 해당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아래꼬리 그려주면서 지금 지지받는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선이 일단 1차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점은 조금 높아진 상황에서 지지받을 수 있다. 지금 보시면 2850원 구간인데 요 구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숫자를 조금 일단 기억하시면서 일봉으로 넘어가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 또 하나 다행인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매수가가 3,800원 20%라고 하셨는데, 해당 구간 이제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하면서 이제 박스권을 만든 구간이 있어요. 요 구간이죠. 하단 구간은 보시면 3,800원 구간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추후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3,800원이다라는 건데, 강한 슈팅이 나와주고 추세를 돌려주게 되면은 해당 구간까지는 기술적으로 무난하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시고 3,800원 구간 이제 추가 매수를 하던 안 하던 간에 1차 목표가로 좀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기억을 하시고서 추가 매수 밴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주봉상 월봉상으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2,800원대 중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 저점과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구간인데 해당 구간 오게 됐을 때 이제 바로 추가 매수 진행을 하지 마시고 해당 구간에서 추세가 어느 정도 돌아서는 모습을 포착을 하셨을 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추세를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겠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지금 차트 보게 되면은 이평선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평선 보시면 61선이 지금 역배열로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파르게 이렇게 꺾여 있는 상황인데 2850원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 이평선 역시도 이렇게 쭉 아래로 빠지는 모습이 나와줄 거예요. 요 구간을 상단 돌파하게 되는 시점에 2850원 구간에서 지지받고 요 61선을 돌파하는 시점에 좀 추가 매수를 한 5%에서 10% 정도 고려하셔가지고 3,800원까지 한번 목표를 해보자. 약수익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익까지도 볼 수 있다. 본전 매수가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좀 긴 관점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주신 두 분께 선물 드릴 거예요. 4321번님에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저희 선물로 드릴 거고요. 8822번님 커피 교환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저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희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주식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은데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을 들어가면 좋은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뉴스들, 좀 정리된 이슈들, 그리고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조금 빨리 우리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이제 갑자기 증시 급락이 나올 때 그 포인트들 바로바로 좀 포인트 잡아드렸었는데, 내가 이제 시장을 너무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다, 좀 바빠가지고 좀 정리된 자료들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좀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저평가주들이에요. 실적이 받쳐주는데 시장 환경에 맞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제 관심 종목들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항상 부각받는 게 저평가주들이거든요. 실적이 받쳐주는 턴어라운드 종목들과 저평가주들이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뭐 유신이라든가 아가방컴퍼니 이런 종목 다 상한가에 올라갔던 이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다 기존에 저평가로 평가받던 기업들이다라는 점. 그런 후보군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가지고 좀 난 이런 것들 좀 궁금하다, 저평가주들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시장 상황이 변화되기 때문에 정보들을 또 빨리 습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하실 때 많은 유용한 정보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또 많은 분들이 놀러와 주셨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또 의영님, 슬비님, 챔피온님도 와 계시고요. 오늘 구이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니니님입니다. 아이큐어 들고 있어요. 15,900원 매수가 5% 비중입니다. 1년 정도 존버하면 평단까지는 올라올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니니님, 알겠습니다. 일단 상반기쯤에 이 종목을 좀 매수하신 듯 해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2023년 돈에 패질 패치제의 매출이 증가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치매 치료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 종목을 보는데, 사실 주가는 거기에 반응을 안 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진짜 속 썩여서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1년 정도 가져가면 평단 올까요? 일단 그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아직 실적이 없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종목이라 딱 종목의 특징을 봤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들, 이제 재료는 굉장히 많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런 포인트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좋아하는 재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치매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뭐 이제 콜드체인 관련된 네. 이슈들도 있고, 그 외에도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 치매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대마 관련된 이야기들도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주가는 왜 반응을 안 할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거래 대금이 실어주면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포인트들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그거를 좀 아쉬운 부분인데, 혹시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또 수급 붙어주면은 순식간에 튀어오를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리스크 요인을 감수를 해야. 해당 종목이 근데 다행인 점은 이게 사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5년 연속 적자면은 상장 폐지를 되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기술 특례 기업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상장 폐지 없이 그래도 좀 더 유예 기간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하셔서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존버 한번 해보자, 존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기다려 보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차트 보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또 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 생각을 해서 제가 목표가를 1차적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년 정도 존버를 해야겠다, 이제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수급을 좀 보게 되면 중간중간 윗골이 발생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정도까지 안 걸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요. 한번 수급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탄력받아서 올라가는 특성이 있거든요. 장중에 막 20%, 30% 이렇게 좀 기간 두고 보게 되면 40%, 50%까지 튀어올랐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기존에 이 기대감들로 이렇게 끌어올렸던 부분들을 지금 다 반납을 한 상황이에요. 증시 떨어지면서 이 종목도 추세가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시점이죠. 8월달, 7월달, 8월달 되면서 이제 다시 베어마켓 랠리 끝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증시 빠지니까 다시 또 꿈틀꿈틀 되면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들, 추가 모멘텀 없으니까 밀리는 모습 나왔는데, 이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건 전부 다 지금 반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지지 구간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그 부분 생각하시고 해당 구간 지지 발 받고 있으니까 튀어오르게 되면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잡자. 다만 지금 15,900원에 5%인데 해당 구간에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약손절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윗골이 발생한 구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는 뚫고 올라갔던 이력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 원 이렇게 요 구간인데,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뚫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저항을 받는 모습들, 좀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고려하셔가지고 직전 고점 그래도 조금 올려놨거든요. 해당 구간까지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1차적으로 이제 14,500원 구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할 수 있는 건 1차적으로 14,500원인데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하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장 환경도 안 좋고 조금 더 이제 성장주에 대한 이 분위기가 기준금리가 또 올라간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그런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을 한번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니님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모멘텀 많다고 하니까 실적까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불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공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요, 오늘 밤 11시 신다가들의 투자 비법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진승 전문가의 급등포착 종목 발굴 비법 많은 시청 바랍니다. The 종목 상담 119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지금도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밥 먹으려고 했는데 계좌 보니까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위증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전략 잡아드려서 밥맛도 바로 돌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사연 왔는데요. 만나볼까요? 9309번님 사연이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96,000원 매수가에 20% 비중 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소갈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이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들고 계셨다면 굉장히 지금 오랜 기간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래도 괜찮게 여러 가지 드라마 이야기 제작들도 했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잘 가지 못했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큰 틀로 보자면 엔터주들은 그래도 최근에 좀 올라가는 움직임들도 보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콘텐츠주들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가요? 이 코로나 수혜를 너무 많이 받아갔어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많이 올라갔다가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 받아가는 과정이다. 그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엮이는 테마들, 섹터들을 보면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움직이는 건데 그쪽 섹터가 워낙에 강했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주목을 다시 받아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정은 충분히 받아준 상황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을 그래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드라마를 정말 잘 찍어요. 도깨비라는 드라마도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찍었고, 최근에 이제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 좀 굉장히 시청률이 잘 나온 드라마들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근데 드라마를 계속해서 찍어낼 텐데, 이런 잘 되는 작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지금 이제 OTT 시장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이야 다운 사이클에 좀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에 이제 넷플릭스 그리고 이제 다른 OTT들 이런 이 OTT들에서 1위를 한다라든가 이러한 모멘텀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탄력 받아갈 수도 있다라는 점 그 포인트들을 기억하고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 사이클은 우리 시장을 봤을 때 전 세계 시장을 봤을 때 나아가는 방향성이 결국에는 이 미래 산업이거든요. 이 메타버스라든가 OTT 엔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고 조금만 더 힘들어하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마음 아프지만 기다리는 시간을 좀 더 보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 월봉 차트입니다. 이 월봉 차트인데 이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지금 그래도 하단 구간에서 이 좀 반발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 상황이에요. 아래 꼬리 지금 월봉상으로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추세가 꺾여 있기는 하지만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면 이전에 저점을 만들었던 구간이거든요. 19년도 8월 달 그리고 20년도 3월 달 지금 20년도 3월이면 코로나가 발생했을 시점이죠. 이렇게 증시가 폭락할 때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좀 의미 있는 선으로 지지선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를 보시면 매수가가 조금 높기는 했어요. 매수가가 지금 96,000원인데
지금 구간에서 여기서 뭐 손절 전략을 취한다거나 생각을 했을 때 이 구간 전혀 메리트가 없는 구간이죠. 바닥에 거의 다 온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고 지지도 실제로 받아주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이 되진 않았지만 지지 구간이니까 추세 전환되는 걸 일단 보고 목표가는 좀 그때 우리가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9만 6천 원 구간이면은 이게 박스권을 봤을 때 지금 주봉이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 탄력받아 올라가면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거의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나와주는데 올라갈 때 이슈가 붙어주면은 이 상승폭도 생각보다 크게 나와주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래도 조단위로 넘어가는 기업인데도 뭐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셔서 단기 추세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96,000원 일단 목표가를 매수가로 좀 잡으시고서 일단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네이버가 2대 주주로 있기도 하고 CJ에서 운영을 하는 기업인 만큼 기업 안정성은 있다. 충분히 우리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만큼 그래도 계속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좀 기다리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느림의 미학이 주는 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0780번님, 안녕하세요. 하나솔루션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매수가는 44,0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라고 하시며 유일하게 계속 수익 중인 종목인데요. 매도 언제 할까요? 더 갈까요? 네,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빛나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자,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님, 이 하락장 속에서도 태양광주가 정말 그저 빛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권에 계신데 언제 이걸 매도해야 되냐,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겠어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고민이 될 때는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반매도는 진행을 해야죠. 반매도로 어느 정도 비중 덜어내면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이 종목을 팔기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일단 뭐 섹터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겠죠. 뭐 최근에 부각받는 사업 중에 태양광 사업이 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턴어라운드 관련된 이야기도 발생을 했고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졌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 여전히 아직까지도 존재를 한다. 지금 구간에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또 신고가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재 지금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좀 우위를 매수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역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 중인 종목이기도 하고 해당 종목 태양광 관련된 사업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좀 차트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구간에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월봉에 대해서 일단 월봉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은 자, 이전 고점 부근들을 지금 전부 다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2011년도 엄청나게 올라갔던 시점인데 그때 고점 맞고 떨어졌는데 이거를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이 친환경 붐 불면서 21년도까지 해서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조정이 나와줬는데 장기 편성 지지받고 이거를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사실 이 바닥을 만들어줬던 구간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시장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많이 지금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섹터적인 부분들도 모멘텀이 부각받고 있고 종목 자체적인 실적적인 부분들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나오는 건데 해당 구간 분명히 부담감은 존재를 합니다. 해당 구간 지금 실제로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나오고 있는데 해당 구간 이제 시장 환경 조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반매도를 일단 진행을 하고 잔량을 가지고 좀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느 정도 수익 구간 오셨는데 한 절반 정도, 절반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3분의 1 정도는 조금 덜어내시고요. 잔량은 좀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대금 굉장히 탄력받아서 올라가고 있어요. 해당 구간에서 근데 오늘자 보시면은 이 이평선들을 조금 단기적으로 타고 올라가다가 좀 이제 힘이 붙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바로 51,800원인데 현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시고요. 잔량 같은 경우는 신고가 영역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이후에는 수급이 이제 또 결정을 해줄 겁니다. 잔량은 일단 뭐 매도하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신고가 돌파 패턴이 나와줬을 때 올라와줬을 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좀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그 이후에는 6만 5천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간 오게 되면 꾸준히 좀 분할 매도하는 전략.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이나 실적, 재무적인 부분들 고려를 했을 때 증권사의 리포트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 정도 목표가를 잡아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일단 수학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수익 극대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자, 그리고 너튜브로 또 사연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모예윤님 사연 보기 전에 선물 먼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문자상담 채택 대신 9309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저희 선물 드릴게요. 그리고 0780번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자 꼭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쿠폰 한 달 내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유튜브 사연 만나봐야겠습니다. 이게 모예윤님 사연입니다. 하이트질로 들고 있습니다. 3만 4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은 20%. 한잔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사연 올려주셨는데 애주가이신가 또 싶기도 하고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밀려가면서 살짝의 손실권에 계시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하이트진로라는 게 또 가격 인상, 물량 증가, 비용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의 키워드로 2분기에 또 실적 리뷰가 기대치를 좀 상회했다.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앞으로 좀 더 쭉쭉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요.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구간은 매도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저도 이 너튜브 댓글을 보는데 하이트 진로를 또 한 분이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두 분이 지금 요청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좀 두 분 다 저점 구간에서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한 분이 3만 150원, 한 분이 3만 400원 구간인데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도 굉장히 잘 나와준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소주 가격도 인상을 시켰단 말이에요. 뭐 그런 부분들이 추후 실적적인 부분에서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고 현 구간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차트 우리가 월봉상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월봉상으로도 단기 박스가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추세가 꺾여서 내려가다가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는 모습 나왔는데 해당 구간에서 워낙 빠르게 좀 이 종목도 좀 빠르게 올라왔죠. 리오프닝 관련주 묶이면서 100% 200% 올라왔는데 빠르게 올라왔던 구간에서 지금 조정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시면 28,000원 구간에서부터 4만 원 구간까지 박스권을 형성을 해줬는데 이 구간에서 봤을 때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 없이 지금은 끌고 갈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매수 포지션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이제 박스 관점에서 조금 보시면서 매도 전략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증시 급락이 6월 달에 한 차례 크게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시장 영향 받으면서 자리 잘 지키다가 밀리는 모습 나왔는데 해당 구간에서 이제 악성 매물이 어느 정도 쌓이기는 했어요. 3만 6천 원, 7천 원 올라오게 되면은 물량이 존재하니까 해당 구간까지는 노려보자. 요 구간에 물량이 많긴 하지만 그 사이에 보시면은 뭐 사실 물량이 크게 발생한 거는 없거든요.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구간 3만 6천 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아까 월봉상으로 봤을 때 4만 원 구간까지 박스권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지금 4만 원 조금 안 되게 형성이 됐는데 해당 구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으니까 1차 목표가는 아까 일봉상으로 3만 6천 원 잡으시면 되겠고요. 2차 목표가는 3만 8천 원까지 일단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대응 잘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이트진로 들고 계신 의형님과 이게 모예윤님 모두 다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주식에 대한 정보들 종목상담 129 함께 하시면서 받아가시고요. 종목 다양한 소식들 받아보고 싶어요. 뭐 정보들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진승 전문가의 급등포착 종목 발굴 비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리뷰해 주셨던 그럼 실전 투자 공략주 모다이노 집이었는데 그런 종목 저점에서 좀 잡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오늘 실전 투자 공략주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다이노 집에 이어가는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요? 오늘은 이제 제 저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태조 이방원 진리도로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중에 이제 조선 섹터 중에 후발주를 좀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은 동성화인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LNG선 관련된 종목인데 LNG선 수주량이 정말 많아진 상황이죠. 발주량 많아진 상황인데 그 수주가 많아짐에 따라서 실적적인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이다라는 점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당 종목도 사실 적자도 이어가고 하면서 안 좋은 흐름도 나왔었는데 2019년도 이후로 이 빠른 속도로 지금 외형 성장도 이루고 있고 이익시도 좋아지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현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본행제 제조 기업인데 이제 세계 1위 점유율, 이제 세계 1위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1위 기업은 그래도 이제 꾸준한 이 점유율을 보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적인 안정성까지 또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역시도 포인트가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좀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일봉상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기존에 이제 강한 거래대금이 한 차례 발생을 했죠. 이전에 이 고점을 형성을 했을 때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실려준 이력이 있습니다. 요 당시인데 이 이후로 계속 조정받고 박스권을 좀 만들었던 흐름들이 있었어요. 저점도 탄탄하게 9,000원대 구간에서 만들어놨었는데 요 구간을 이번에 다시 한번 그때 이 과거에 많이 발생했던 거래대금을 만들어주면서 돌파해주는 모습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요 당시죠. 이때 최고점 14,500원까지 갔었는데 비슷한 거래대금 발생을 하면서 매물을 소화해주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미있게 돌파했던 자리에서 지금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부터 좀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수가 같은 경우는 12,800원 이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가격이 12,550원인데 조금 더 이제 상단 구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현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이제 추세 돌려주는 게 걸 보고 잡자라는 의미예요. 떨어지고 있는 거 칼날 잡으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구간 저점 만들어주고 튀어 오르는 모습들 단기적으로 추세가 돌아설 때 매수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의미로 해서 12,800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 직전 고점이 이제 14,500원입니다. 대량 거래에 실렸을 때 14,500원까지 튀어오른 이력이 있는데 해당 구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매물 때 이렇게 박스권 만들었는데 상단 구간 좀 이탈되는 거 고려를 해가지고 제시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실전 투자 공략주는 동성화인텍입니다. 매수가 12,800원 이하 목표가 14,500원, 손절가 11,5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동성화인텍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내일장에 현명하게 좀 대응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전략을 잘 잡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면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좀 숨죽이고 있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에 사실 이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들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그쵸. 있는데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들 존재하니까 지금은 매수 관점보다는 일단 매도 관점으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보유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두 번째로 좀 포인트를 잡자면은 이 추석 연휴가 또 끼어 있습니다. 항상 연휴 때마다 이 주식 시장에서 찬바람이 부는데 이제 현금 보유를 또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내 주식이 한동안 이제 또 멈추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이 투자 심리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시점이 오게 되면 돈이 한동안 묶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매도 심리는 강해지게 되고요. 매수 심리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포인트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작용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 환경이 오게 되면은 호가창들도 비어버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 급등급락도 많아지는데 그런 종목들에 잘못 진입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서 변동성이 심해지는 장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좀 주의하자라는 게 또 한 줄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한 하루 또 한 시간 같이 했는데요. 전문가님과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내일은 또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 6시에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